실용음악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과 그동안 준비를 어떻게 해오면서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리듬 쪽에 좀 자신이 있다 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 하면 선생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시키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 될수 있으면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